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본가에 가보면 요만한 골짜기로 생활용수도 나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뭐 이런 돌로도 쌓기도 하는데 그때는 쌀이나무 울타리가 많았습니다. 지붕을 지금 이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어오고 있는 아, 그 중입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지붕 있는 게. 큰일이죠. 저것도 또 이어놓으면 황금빛으로 아주 좋지요. 한달 후면은 여기 이제 모양이 날 거예요. 예. 동그라미. 가을 거지 후 나온 볏짚으로 지붕을 얹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초가를 지어놓은 마을 풍경을 보고 있자니 60여 년 세월을 거슬러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저희 본가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뒤뜰에 이게 텃밭이 딱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겨가지고 거기 상추, 뭐 배추, 뭐 채소들 심고 그래서 뭐 파 그런 거. 파는 이제 겨울에는 정겨운 고향 나들이에 모처럼 가슴 설렌 그의 눈에 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거 여기 논에서 쓰는 거. 아, 홀테. 아, 콩 나락 그저 훑어내는 홀테. 네. 수확부터 탈고까지 한 번에 가능한 트랙터가 없던 시절, 일일이 손으로 베어내고 훑어내던 땀의 흔적들. 그러한 농부들에게 신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가락이 전라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호남 우도 농악. 몸짓이 다양하고 화려한 풍물 가락이 특징인 우도 농악은 힘든 농사철 한바탕 놀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세요. 막걸리 한잔 하세요. 풍물단이 마을을 누빌 때면 못 모르는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난장을 하거든요. 이제 가을에. 그러면 그때 이제 농악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나쁜 것을 이제 다 몰아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줄넘기 별거 다 했죠. 그리고 창도 그때는 아주 굉장해서 경연도 많이 하고 노래자랑 같은 거 많이 있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니까 기분이 좀. 예,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좋은 활동을 하시는 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건배를 하겠습니다. 건배.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 쌀한 톨, 밥한 숟가락 그저 고맙고 귀히 여겨야 하는 까닭. 그것은 황금 들판에 배어 있는 농부들의 진한 땀방울 때문입니다.